10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다. AB하고 AC가 같은 이름을 생각해 ABC에서 그러면 해서 각 A가 알파 비타를 하자. 이것일 때 이것의 값을 구하시오. 일단 삼각형을 그려보면은 이렇게 돼서 AB하고 AC가 같다고 하니까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했습니다. A가 알파고 B가 베타면 얘도 당연히 뭐가 돼? 베타가 되겠지. 그러면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파인 성질에서 알파 더하기 2베타는 파이가 되겠네. 문제에서 탄젠트 지금 이렇게 알파를 물어보고 있잖아. 이 각을 다 알파로 바꿔줘야겠지. 그래서 2베타는 파이 마이너스 알파, 베타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로 보면 되겠다. 자, 이걸 집어넣어보자. 넣으면 탄젠트 알파 더하기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 계산하면 탄젠트 2분의 이렇게 파이 더하기 이렇게 알파가 되겠네. 자, 2분의 파이는 각이 y축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탄젠트가 각이 변하지. 코사인분의 사인이 변하니까 사인분의 코사인이 되겠네. 2분의 파이 때문에. 그러면 얘는 각이 바뀌면 어떻게 돼? 탄젠트 2분의 알파분의 1이 되겠어. 그런데 이 각은 이사음변의 각이니까 음수가 되겠지. 근데 여기 음수가 없어졌으니까 원래 이 값이 이렇게 마이너스 쳐줘야겠지. 이 값이 마이너스 2분의 3이라고 하니까 탄젠트 2분의 알파는 얼마가 돼? 3분의 2가 되겠다. 자, 탄젠트 알파를 물어볼 때는 이 탄젠트 알파는 2 곱하기 2분의 알파 2백각 공식이네. 자, 얘는 탄젠트가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코코 사사 분자는 사코 코사 해가지고 이렇게 되겠네. 밑에는 코코 사사니까 얘는 1 마이너스 탄젠트 2분의 알파에 제곱되고 위에는 2 탄젠트 2분의 알파가 되겠다. 값을 넣으면 얼마 될까요? 1 아까 3분의 1 마이너스 9분의 4분의 2 곱하기 얼마? 3분의 2가 되니까 어떻게 돼? 9분의 5분의 3분의 4 분하면 3 5분의 12가 되겠네. 답은 4번이 되겠네.